자, 떡볶이님의 뭐 한다는 말처럼 오늘 아주 풀륜관을 만난 김에 풀륜관 도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풀륜관을 옆으로 타는 방법을 오늘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일단은 도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버켓을 대고 이렇게 살짝 브레이드를 걸친 다음에 너무들르면 이제 저희가 그 풀륜관이 상하니까 이렇게 안 상하게 앞바퀴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앞에 앞부분 블레이드 쪽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돌려도 되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풀륜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왔으면 이렇게 하고 너무 뒤로 가면 또 자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뭐냐면은 이 풀륜관 우위를 타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륜관 우위를 이 풀륜관 우위를 탈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풀륜관 우위에 타는 게 도로 상수도 텁하게 하고 그 중간 타는 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 풀륜관하고는 그거는 틀리는데 그거는 그냥 미끄러져도 되는데 이거는 미끄러지지 않고 관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굴삭기 넓이가 2m인데 2m보다 크면은 그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굴삭기 폭이 2m인데 1400 2m면은 뭐 거의 걸리뜰 말듯 하네요.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가 약간 걸치니까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오고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구석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명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살짝 스윙을 하고 다시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고 이게 중심이 무너지면은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신중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거의 올라탔죠? 자 바퀴를 잘 보면서 네, 거의 탔습니다. 거의 탔죠? 예. 네. 이렇게 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고무바퀴라 미끄러워서 지금 위험해서 그렇지. 철바퀴 같으면은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왔다 갔다 내가 타면서 이것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무바퀴라 미끄러워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말아야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갈 때도 다시 갔다가 틀어서 다시 오고 이 무너지면 안 돼요.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 중심이 무너지면 바로 전복 사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되겠죠? 약간씩 밀면서 하면 돼. 밀면서
틀려야 되는데 슝이 안 돼가지고요. 여기서도 한 번에 슝이 돼야 되는데 슝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러는 겁니다. 네. 위험하지 않게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중심 잃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방향을 틀고 다시 오고 다시 방향을 틀고 다시 오고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쪽 바퀴가 이제 살짝 걸쳤죠? 그러면 이제 살짝 올려놓고 오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살짝 밀면서 이제 걸쳤어요 거의. 아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로 수로 폭이 1200입니다. 이 수로 지금 이 폭이 1200 플룸간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1200 네, 수로 폭이 저 1200은 양쪽 브레이드가 올라타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타야 합니다. 보호바퀴로는 가급적 타지 않는 게 좋고요. 철트랙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서 타야겠죠. 양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타니까요.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